동국대 명예교수님 성본스님을 모셨습니다. 성본스님은 그 선불교의 꽃 중에 꽃, 이 종용록, 이 장장 전부 다 한 권 한 권이 600여 쪽인 이 종용록을 총 8권, 800년 만에 8권의 종용록 강서를 완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본스님께서 선불교를 일본에 유학하셔서 20대에 가셔서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장장 40여 년 동안의 노력의 성과물, 이 대미를 장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이렇게 이제 선을 참선하신 분들 선생들은 많으시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불교를 학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40여 년 동안 또 실참도 같이 하시면서 선을 이제 선교 양쪽을 이렇게 겸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굉장히 이제 귀한 열매를 지금 주신 분인데요. 우리 성본스님 모시고 이제 이 종용록의 이제 강설 출간을 맞아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님 이제 종용록은 벽암록과 함께 이제 선불교의 2대 선서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벽암록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선승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종용록은 굉장히 우리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종용록과 벽암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용록과 벽암록은 똑같이 당대 선승들의 선문답, 법문집을 백칙이라고 하는 공안을 제시해서 설두중현선사가 개송을 읊은 것은 이제 벽암록의 중심 교재가 됐고 천동갱지선사가 개송 법문을 읊은 것은 종용록이라는 교재가 됐는데 똑같은 내용, 형식이지만은 벽암록은 원호극근선사가 평창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수행생들에게 이 법문을 청법하고 공안을 깨닫고 또 선생들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그 설법 강의가 평창인데 원호극근선사는 임재종 계통의 가풍으로 그 설법한 법문집이 벽암록이고 종용록은 천동갱지선사하고 만송행수선사가 평창 개송을 읊은 법문집이기 때문에 조동종 계통의 가풍으로 설법한 법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의 가풍은 이제 아주 체계 있고 논리적이고 또 여법한 불법 수행의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공안 창구, 어록 창구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수행의 법문을 설해놨고 또 임재종 가풍은 이제 화두를 창구해서 똑같이 정법의 안장,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수행입니다만은 조금 가풍이 다르고 선풍의 내용이 조금 다른 차이쯤이지 법문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관화선의 창시자라고 해서 이제 대종고 선사는 굉장히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종고 선사가 주석한 경산사도 이제 저도 이제 순례를 해본 적이 있고. 물론 천동갱지 조동종의 이 종용록의 원저자이신 천동사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산사는 굉장히 한국도 선생들도 많이 이제 순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용록의 원저자인 천동갱지 선사는 조동종 계열이어서 일본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동갱지 선사를 성본스님께서는 중국선의 최정점에 이른 그러니까 중국선이 너무 엄청나게 화려하신 선사들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정점에 이른 분으로 이렇게 평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평을 하시는지? 중국선의 이제 형성기는 당대 선생들이거든요. 이제 송대에 활약한 천동갱지 선사는 뭐 대종고도 송대에 활약했습니다만은 당대 선성들의 법문을 송대 선성들이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교육을 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당대 선승들의 그 법문을 개송의 법문으로 설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천동갱지의 개송 송고 법문인데 많은 송대 선승들이 개송으로 설법을 했지만은 그 개송을 잘 읽고 선의 그 지혜를 안목으로 바로 꿰뚫어서 제시하는 이런 선성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성이다.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설두중현 선사의 개송하고 천동갱지 선사의 개송을 두 분을 백미로 꼽아요. 그래서 이제 종용록의 그 만송 선사도 그 서문에서 두 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설두중현 선사의 개송이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설두 개송을 가지고 참선 공부를 많이 삼넘 삼았어요. 근데 만송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은 설두중현 선사는 꽃을 잘 피웠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꽃을 피웠다. 이렇게 평가했고. 그렇지만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열매는 줍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열매를 줍지 못했다는 말은 꽃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만인에게 좋은 과일로서 제공하고 또 공덕을 이루게 하고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본분사라고 하거든요. 선성들은 나무의 본분사. 자, 그렇다면 그 본분사의 묘용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힘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했죠. 근데 천동갱지 선사는 그 본분사의 묘용을 개송의 법문으로서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법문을 설했다. 만송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선사들은 그런 선배 선사들을 그렇게 존경하면서도 또 예리하게 칠 땐 그렇게 치는 게 참 대단하시더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만송이 개송에서 자기가 이 개송의 법문을 차거도 하고 평창을 하면서도 임기불량이란 말입니다. 성기의 지혜를 작용할 그 일에서는 절대 스승에게나 남에게나 조사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임기불량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논어에 있는 말을 빌려갖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선성들이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을 할 적에도 선기의 지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지혜로 선성들과 선문답을 할 때에 선문답을 하는 것은 지혜의 대결인 것이지 거기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예의 범절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성기의 지혜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바둑을 떠는 사람들이 적수지음에서는 성기불량이요 이런 말 씁니다. 적수가 만나서 지음관계의 적수가 만나서 성기의 지혜를 발휘한 데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대단한 경지죠. 예, 그렇죠. 하여튼 그 칼 같은 그런 이제 선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스님 저 말씀 듣다 보니까 만송 행수 선사가 설두중현 선사를 이렇게 평한 대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위에서 이제 고고한 깨달음의 꽃은 피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부도에서 나중에 정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나서 입존수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까지 회향이 미숙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도 또 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개송이 너무나 화려하고 뛰어나니까 그 개송을 뛰어난 법문으로서는 훌륭한데 그게 완전한 회향의 공덕의 미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종구 선사하고 이 천동갱지 선사가 이제 거의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를 살았다면은 두 분 다 이제 그 오로국근 선사도 뵙고 그런 그 동시대 활동과 둘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아주 친교가 좋은 관계죠. 대종구 선사가 천동갱지 선사보다도 나이가 3살 더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볼 때 대종고 선사가 수행자로서 행각 수행을 할 때에 천동갱지 선사는 30대 초반에 그 오산 십찰제도의 본사 조실이죠. 그러니까요.
이 천동경지선사는 그 불과 33살에 그 예. 거의 조실급으로 태어난. 예. 그 오산 십찰이라고 하는 송대의 사찰은 황제가 임명하는 사찰이에요. 예, 국립대학교 뭐 총장과 같은. 근데 30대 초반에 그런 그 오산 십찰의 그 주지가 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정강 스님도 33살에 통도사 조실을 하셨다고 예. 합니다만은 참 그 예전에는 그렇게 일찍이 그렇게 성기가 예. 이렇게 트이신 분들이 참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대엔 대외종고 선사의 가나선과 천동경지 선사의 묵조선이 쌍벽을 이뤘는데요. 네. 가나선과 묵조선으로 왜 갈리게 되었고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가나선은 이제 원호극건 선사하고 대외종고 선사의 그 가풍 교육이죠. 선승들의 그 가풍이라는 것은 선승들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 교육이죠. 그 교육이 예, 당대 선생들의 그 어록이라든가 법문집을 수행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선생들의 지혜를 예,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데 예, 새로운 선생들의 그 뛰어난 방편 법문은 새로운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개발해요. 예, 남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를 제시하고 또 대종고는 661칙이라고 하는 그 공안집을 정법안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행생들에게 자,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공안. 661칙의 정법안장이라는 공안집은 예, 재불조사에 지혜를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체득하는 수행의 공안.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과제를 수행 묘체로 제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61칙의 정법안장이라는 대종고의 공안집 공부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함쪽 부분만 열심히 했는데 방편의 지혜를 체득해서 독자적인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능력을 익히는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 묵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 선성들의 법문을 여법학에 참고하는 수행 이것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선 중심이라고 하지만 자선에서 뭐 하겠습니까? 공안을 참고하는 거죠. 이제 자선 수행 그 자체가 꼭 앉아서 하는 수행도 자선이지만은 좌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란 뜻입니다. 이게 항상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서 경전 공부 어록 공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을 본분사, 여실 수행, 여법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수행법을 제시했죠. 네. 예.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가나선 계통에서 많이 이제 수행하시는 선생들이 묵조 사선이라고 해서 예. 이제 묵조선이 가나선만큼 활발한 생명력이 없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이제 종종 하시는데 이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종고 선사의 그 서장에 보면은 묵조 사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장 강의하시는 분들이 예, 묵조 사선을 비판했다, 대종고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대종고가 묵조 사선을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묵조 선을 비판한 것은 아니고. 묵조선을 수행하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가진 묵조사선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을 하는 수행을 비판한 것이고 천동경지 같은 경우는 묵조선은 정법의 수행법을 제시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천동경지 선사가 먼저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종고 선사가 엄청나게 그 장례를 다 집례를 하시고 하셨다는 예, 후사를 부탁했죠. 천동경지 선사가 입적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후사를 대종고 선사에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천동사하고 아유왕사는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리고 두 분은 수행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지식으로서도 굉장히 친교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수행자라든가 불교인들이 남을 대상으로 의식하면 이건 수행자가 아니고 중생이잖아요. 예, 서로 서로의 훌륭한 지혜와 인격으로 탕마하는 거하고 지혜와 덕을 나누는 그 덕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다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비교와 이기려고 그러고 중생심으로 네. 스님 성모님 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자기 본문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행자들도 이제 중생심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건 수행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 그렇죠. 수행자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청동경기선사의 송고 백칙을 강설한 것이 이제 만송행수선사의 종용록인데요. 네. 만송행수는 징기스칸의 책사인 야일초제. 네. 저도 이제 몽고 다니면서 굉장히 징기스칸과 야일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때는, 야, 거기 그냥 그 초원에다가 그냥 게르에 살면서 이게 징기스칸과 야일초제의 예, 그 한 20권 소설이나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까? 한참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 초원에 살면서도 굉장히 좀 남다른 구석이 있더라고. 어디 가든지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 네. 하늘을 향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네. 또 기도를 하고 네. 굉장히 어떤 종교적 영성을 추구한 남다른 어떤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의 책사인 야일초제가 20대 때 3년간 참선을 해서 인가를 받은 그 스승이 바로 이 종용록에 네. 이 종용록을 이제 강설한 그 만송행수가 야일초제 이제 스승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일초제가 이제 징기스칸하고 같이 서역 정복에 30대 때 서역 정복을 하는 도중에 7년 동안 9번이나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종용록을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부탁하고 이제 나중에 또 종용록을 보고 만송행수를 엄청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대단한. 그럼 만송행수는 어떤 분입니까? 만송행수 같은 분은 이제 그 아주 그 뛰어난 선성이고 안목이 뛰어나고 또 박학이고. 예. 중국의 뭐 여러 고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박학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평창에 나타나요. 아. 예, 벽암록에 평창을 한 은호 극건 선사는 이제 자신의 안목으로 이렇게 쭉 강의 설법을 한 평창이 많은데 만송행수는 평창을 하면서 중국 그 고전에 있는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게 논리 체계로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경강 부여해가지고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가지고 수행성들이 논리 체계에 맞는 정법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법해놨어요. 그 보면 얼마만큼 이분이 뛰어나고 박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 만송 같은 분이 젊어서부터 황제로부터 뭐 대단한 선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설법을 했고 또 담령 같은 그 뛰어난 사람이 야일초제 담령사 예, 그렇죠. 그 만송을 만나서 감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용록을 여법하게 강설하고 강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송선사밖에 없다. 그래서 만송선사에게 9번이나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고 이 책을 예, 간행해 줄 것을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종용록은 이제 만송행수 선사의 조그만 그 달팽이 집같이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적은 종용함이라는 암이라는 암자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예. 종용이란 말은 자신의 평안한 본래 얼굴이란 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예, 선사들이 불법의 대의를 물으면, 뭐, 여시 바로 그것이다. 라고도 예. 하고, 또 임재선사는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예.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인지 또 이제 불법의 대의를 또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 종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용이라는 말은 이제 본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마음은 예,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예. 예, 뭐 화가 났다든가 하면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흑색이 된다든가 변색이 되는데 본래의 평안한 마음은 얼굴이 이제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여한 모습, 일색이라고 그러죠. 일색. 예. 예. 이걸 이제 중국의 장자 같은 데는 종룡이란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다. 유의하는 모습이다. 예. 그런 게 물고기가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스럽게 유의하는 삶을, 편안한 삶을 종룡이라고 그랬죠. 예, 여여한 모습. 예, 여여한 모습. 그러니까 예. 여여는 본래란 뜻인데, 예. 본래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 예. 이게 중국 선생들에게 평상심이 도다. 예. 이런 말도 쓰죠. 예. 그 야율초제는, 징기스칸의 책사 야율초제는, 이제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원나라 초기 3명의 황제를 모셔서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인데요. 그 2000년 접어들었을 때 미국의 타임지에서 1000년 동안 가장 그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징기스칸을 꼽았다고요. 예. 이제 징기스칸 어떻게 보면 만든 인물이 야율초제죠. 야율초제라는 예. 인물이 이제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문공에는 예. 강태공이 있고, 예. 한고조 유방에게는 장량이 있다면은 이 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가 있지 않을 텐데요.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업적에서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이 이제 야율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나선의 대종구 선사도 굉장히 그 호전적인 장군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뭐 귀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 야율초제도 이제 30대 때 만송행수 선사 밑에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참선을 해서 견성을 인가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불법을 깨달은 이가 이처럼 정복자, 사륙자의 책사가 되었을까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야율초제가 불교 외에도 이제 뭐 유교, 도교도 깊게 탐구를 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스승 만석호 선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다른 불법뿐만 아니고 중국의 어떤 그런 사상에도 아주 탁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젊어서 불법을 깨달은 야율초제가 이게 불법을 깨달은 것이 이 천하를 경략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머리를 띄우고 창조적 세상의 경략에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그런 점입니다. 그래 이제 징기스칸이 뭐 예, 정복하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고 네, 네. 그렇지만은 징기스칸의 인격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뒤에서 그 정신적인 후원자 예. 또 바른 길로서 안내하는 그 조언자 역할 이런 점으로서 야율초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원나라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원나라가 사실은 불교 국가로 됐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불교는 사실 내용은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렇죠. 예, 티베트 불교가 몽고로 갔고, 그래서 몽고가 이제 원나라에 근국을 하면서 불교 국가로 이루어지고, 또 원나라가 고려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수경 같은 경우는 몽고의 티베트 불교의 그 온마니 반메우, 관세음 보살, 그 신묘장구 대달하니 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미쳐들었고 또 하나는 그 원나라의 몽산덕이 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육조단경 편집한. 그런데 우리나라의 몽산덕이의 육조단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몽산법어 은하대도 뭐 그렇죠. 몽산법어가 그렇죠. 전부 다 원나라의 고성으로서 고려 불교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 수선사의 보조진울의 육조단경의 간행 발문이 몽산덕이의 육조단경으로 그냥 포섭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몽산덕이의 육조단경이 고려 불교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 그 마찬가지예요. 몽산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제 고려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원대 불교고. 그렇지만 이런 불교의 정신을 토대로 한 정치를 이루게 한 데 일조를 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보고 야율초제 같은 사람도 특히 선에 이렇게 깊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전쟁터에서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출세간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지혜를 이루고자 얼마나 노력했겠느냐. 구도심이.
그래서 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이루게 하는 힘을 이런 종용록이라든가 의록 공부라든가 불법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그 난세를 극복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스님 책에서도 종용록에서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야율초재가 나중에 이제 그 황후들과 간신들의 어떤 그런 걸 좀 모함을 받아서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을 뜨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흠을 잡으려고 그렇죠. 이제 야율초재 집을 전부 다 뒤져봤더니 실은 예, 원나라에서 두 번째가 황제 다음에 가는 어떤 네. 혈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집에 보니까 상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다면이라는 호 그대로 정말 담담하게 어떤 세속의 어떤 탐진치를 떠난 삶을 네. 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제가 징기스칸에게도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다른 정복자하고 다른 것이 다른 정복자들은 어떤 사상적인 것도 전부 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입해서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다 주입하는데 이제 세상에 어떤 남미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다른 데 가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선교 역사도 그렇고 다른 것을 다 짓밟아 버리고 자기 것을 심는 건데 여기 그 징기스칸은 모든 종교를 항상 개방적이었어요. 네. 100% 개방적이고 100% 다 허용하고 네. 굉장히 그런 면이 다른 어떤 정복군 주도라고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야율초재의 어떤 그런 국량과도 맥이 닿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